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강 노동관계법규 직업안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고용보험법 4강에서 이제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직업안정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목차를 설명드리면 직업안정법에 대한 총칙하고 두 번째 이제 직업안전기관에 대한 직업안전업무, 세 번째 직업안전기관 이외이자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안전업무 이런 걸 구분해서 보고요. 네 번째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섯 번째 근로자 모집사업,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안정부 총칙을 이제 살펴보면, 목적을 이제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협력해서 각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안정법은 고용노동부가 이제 정부 각 부처하고 협조 체계를 이제 구축하면서 각 시도, 지방 정부와 이제 각 시도 권역별로 파견되어 있는 고용안정지원센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직업을 이제 갖고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근로자, 또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 기회를 갖고 살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이러한 것을 직업 능력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수시키고, 또 정부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거버넌스 체제죠. 일종의 협의체 체제를 가지면서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직업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의 이제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갖고 있기란 것이 이제 법의 입법 취지의 목적이고, 정책에 대한 기본 비전과 동시에 이제 미션이 되겠죠. 이런 것이 목적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균등처우에 대한 부분, 민간 직업 상담원을 배치해야 되는 노력 부분,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 1, 2급을 이제 따게 되고, 이러한 것을 국가가 권장하고 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근로자는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의 어떤 소개, 직업 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남녀의 어떤 성별이라든가 연소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신체적으로 어떤 뭐 장애가 있다, 신체적으로 뭐 키가 작다, 몸무게가 둘러간다 이런 걸로 인해서라도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또 사회적 신분, 또 결혼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차별을 두는 그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이런 것에서 인간적인 차별을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근로자의 어떤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열악한 그런 조건에 있는 연소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또 남녀 고용차별법에 의해서 문제, 남성보다는 또 여성이 좀덜저 차별을 받는
이런 그 육아 문제, 혼인 문제, 이런 가정 가사 돌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차별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산업 현장의 어떤 필드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죠. 그러나 법의 취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산하의 모든 그 직업안전기관에 대해서는 직업의 어떤 소개 문제, 직업에 대한 어떤 코칭, 코디네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 큐레이터 이런 자 한다든가, 또 그다음 고용정보를 이제 제공, 뭐 구인자, 구직자 이런 차원에서 정보가 획득이 되거나 취득이 되면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알기 쉽게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혀 차별을 두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아닌 민간 직업 상담원이 배치가 가능하도록, 즉 공직 계통 공무원이라 하면 이제 국가 주어진 업무만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 직업 상담원에 대한 건 조금 직업 상담에 대한 어떤 스킬,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직업 상담원 자격증을 가진 민간 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기회균등이라든가 어떤 정보의 비대칭,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 연수, 소개, 상담, 전반적인 것을 이제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질적 수준을 높여보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소개라든가 이러한 직업 지도를 담당하는 직업 지도관을 지명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뭐 처음 초창기에는 뭐 전문성이 이제 있어서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고도화되지 않으니까 직업 상담원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점차 이제 업무나 이제 직업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질적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고도화되고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관이라 그래서 이제 적어도 6급 또는 5급 이상의 어떤 관직 대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회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직업 상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신장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배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이 법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법에서 직업안전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러한 직업안전기관이라는 것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고용노동행정기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고 지방시도나 시군구에 이제 지방청 또는 지원센터, 상담센터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폭넓게 그 안전기관에 대한 범주를 갖다가 특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소개라는 의미라는 것은, 직업 소개라는 것은 이제 구인 또는 구직의 어떤 신청을 받아서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지하거나, 즉그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이제 구직자고, 구인자는 뭐예요? 사용주, 고용주죠. 이제 직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이런 양자를 모두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서 이제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고용계약까지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업 소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무슨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담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직자와 구인자를 양쪽을 다 공평하게 탐색해서 이런 구직자를 모집해서 구인자에게, 고용주나 이제 사용자에게, 기업체에게 상호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굉장히 책무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고용계약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법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지도라는 것은,
취업을 하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는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정보 제공, 직업 상담, 실습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권유, 어드바이스 같은 조언 같은 것. 그 밖에 이제 직업에 관한 지도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폭넓게 좀뭐 고급 용어로 스펙트럼하게 이제 지도라는 개념을 상당히 이제 감독자, 코치, 큐레이터, 코디네이터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지도 체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직업 소개 사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 갈래로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무료 직업 소개하고 유료 직업 소개라고 볼수 있죠. 무료는 사실 돈 받지 아니한 거고 유료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란 것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에 어떤 금품을 절대 받지 아니한 이러한 직업 소개, 즉 공공기관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그러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 위탁 계약을 하는 그런 범주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료 공공기관의 어떤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직업 소개 사업을 이제 개인이 이제 보통 허가를 받아서 또는 신고를 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런 절차를 취하고 그러한 직업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상응한 필요 경비, 최소한의 어떤 필요 경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제 기회의 어떤 확장성을 의미한다면 공공기관이 뭐 이제 방어 확장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이제 민간이 하는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뭐 서울 시내 어떤 새벽 시장의 노동 시장 같은 이런 거또 이제 기저의 어떤 여러 가지 인력 개척을 했다고 산업 필드마다 이렇게 그렇게 또 전문성 있게 이제 배치하는 건 공공기관보다 훨씬 더 민간 부분이 디테일하게 아주 스피드하게 시기적절하게 잘 공급해 줄수 있는 수요 공급을 잘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그런 특징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집이라는 의미인데요. 모집이라는 의미는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권유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피고용인, 이제 계약이 되게 이제 취직자가 되게 이렇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권유케 하는 상담인을 이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다 포괄적으로 모집을 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자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 공급 사업은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이제 모집해서 이렇게 공급 계약을 어떻게 이제 기업이 이제 다 못하는 기업도 이제 이런 것을 필드에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공급 사업을 이제 그 공모해서 딴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근로자를 모집해서 적절한 필드마다 전문 기술이 다 수, 한 5,300개 되는 그런 전문 기술이 있는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갈라서 분할해서 필요한 그런 수요자에게 공급해주는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적의성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근로자 공급 사업의 범주는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외한다는 것이죠. 근로자를 단순히 파 이제 그 원래 원 도급 업자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하도급이나 뭐이그 하위 이렇게 저업 사업체로 이렇게 된 그런 부분에 파견을 해야 주는 근로자 파견 사업 이런 건 아니다. 이건 회사 자체에서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직업 안정 사업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죠. 그래서 직업 정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이런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호도 하죠. 이러한 정보 제공에 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게 되고 이런 것들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제공 사업이란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신문 잡지 그 밖에 어떤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 방송 같은 요새 뭐 유튜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 구직 정보를 등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체의 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고용 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 정보의 어떤 제공,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일체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은 또 이제 국고금,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활동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법에 특정하게 이렇게 규정해 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서비스 기관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뭐 대학의 어떤 우수 대학에 대해서 인증한다, 간호학과 출신의 학과에 대한 것을 인증한다, 품질 인증을 한다 이런 인증 제도라는 것은 그 어떤 분야에서 인증은 국가기관에서 받는다 그런 건 예, 굉장히 우수하거나 어떤 거시냐 부장 방법으로 이런 걸 해서 소비자 또는 수요자에게 그 선택권을 갖다가 그런 기회를 갖다가 이용해서 돈을 받거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배면이 깔려 있고 또 우수 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유효 기간 내 정부가 일정 금액을 갖다가 이제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일단은 구인자나 구직자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기관이 된다고 볼수 있죠. 이런 자격을 모두 갖췄다고 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환경 인증 제도와도 똑같은 것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인자, 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직업 소개,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용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 요건도 이제 있지만 인증을 보통 인증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인증을 해서 3년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3년간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이렇게 거짓이나 부장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그 자체를 본인 면허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당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어떤 특정 사유 또 아니면 뭐그 그러한 기관을 받았던 대표자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 실적이 없다 이러면 인증기관을 부여할 그런 요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만약에 믿고서 이렇게 했다는 구인자 또는 구직자는 상당한 재산적 손실, 신뢰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인증기관을 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 가지 뭐 10개 분야에 뭐 30개 품목이다. 뭐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정 부분이 이제 기준 충족이 안 됐다. 이렇게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소할 수 있게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할수 있는 것이죠. 신뢰가 조성이 되지 아니한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관이 피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인증을 보통 3년간 유효한데, 3년간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재인증받고자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재인증받고자 할 때는 그 기간 만료 적어도 60일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 대한 업무를 이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업무는 이제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 이제 업무를 행한다 이래서 노동력의 수요 공급에 적절한 조절에 관한 사항, 뭐 경제 기획재정부하고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방부까지 다 이제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 분야별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적절한 조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인 구직자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의 어떤 직업 소개까지도 하고 구직자
자에 대한 직업 지도, 고용 정보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어떤 수집, 정리, 제공에 대한 부분까지, 또 구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과 재취직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까지도 정부가 책임지고요. 직업소개사, 직업정보제공사,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의 어떤 지도 감독까지 중앙정부가 이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범주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럼 그 반면에 지방정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정부는 이제 지방정 자체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 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같은 경우 국외까지도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이런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여기까지 다 확장성이 있는 것인데, 지방은 이렇게 국내 직업 소개에 대한 부분만 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 자체의 어떤 장과 공동으로 구인 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 소개, 직업 지도, 직업 정보 제공 업무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더 범주를 본다면 굉장히 여기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는 특정한 한정 업무를 이렇게 국내 직업 소개에 대한 직업 지도, 직업 정보 제공까지만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흔히 이제 노동 시장에서 이제 취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고용 촉진을 이제 하는 사업 또는 직업 안정기관, 자치단체의 어떤 민간 고용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어떤 업무 연계, 협력과 고용 서비스 시장의 육성을 업무, 이게 이제 다 중앙 정부에서 하는 그 역할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항에 의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반 회계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고용기금에서 한 5천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수 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조해서 또한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안정기관에 대한 직업 안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업 안정기관이라는 건 사실 이제 뭐,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와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공공기관, 국책기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쪽에서는 직업소개 사업을 무료로 할수 있고, 직업지도도 할수 있고, 고용정보 수집과 제공을 할수 있고, 구인 구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직업안정기관 이외이자 즉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직업소개사업을 무료로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다음에 직업정보의 어떤 제공사, 근로자 모집에 대한 것, 근로자 공급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정책적, 제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일단 직업 소개 사업은 똑같습니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나. 그러나 조금 더 민간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 모집도 근로자 공급 사업까지 또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공 부분에 이제 민간이 아닌 공공 부분, 이제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또 위탁을 받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직업 소개 업무를 이제 직접 관장하는데, 이런 직업 소개 절차는 이 법에 이렇게 시행령 4조에 이렇게 명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이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이제 확인을 하고, 구인 구직에 대한 어떤 신청서를 이제 수리하고 접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나 또는 구직자에 대해서 이제 알선 업무를 이제 알선해 주는 것이죠. 실제 소개해 주고 이렇게 상담하고 계약을 할수 있게끔 서로 이제 어드바이저 또는 어떤 스폰서 역할을 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취업 또는 채용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실적으로 취업 계약이 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 될수 있도록 하고, 또 채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인 구직에 대한 신청인데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 구직 신청을 이제 수리를 이제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발전화 구조에 이렇게 현저하게 이제 법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이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구인 신청서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는 그런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그런 기관일 경우, 예. 또 신청 내용 중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그 밖에 근로 조건이 통상적인 근로 조건에 비한 현저히 부적당하다 있는 좀 근로고용법이 위반되어 있는 그런 뭐 것이죠. 청소년한테는 이제 담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든가 근로시간이 이제 주 52시간 뭐 40시간에 특별히 이제 야근을 할수 있을 때 그렇게 해주는 허용 범위 범주 내 바깥에도 있다. 하루 12시간씩 근무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인정되는 경우는 이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인 조건에 대해서 명일한 임금 근로시간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그 명시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명단이 공개 중인 어떤 체불사업자가 있으면 이제 보통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렇게 심지어 아주 뭐 산업 구조조정이라 즉 긴급하게 이루어질 때는 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체불주 사업주로 해서 정부 공시 제도에서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 중인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늘 이제 사람 모아서 이렇게 가면 임금을 갖다가 예, 3개월씩 4개월씩 떼먹고 있는데 이게 뭐 시쳇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체불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수리를 해서 이렇게 알수 있을 수는 없죠. 예, 그건 뭐 법에 워낙 뭐 신뢰에 손상이 가는 그런 행위니까요. 이런 것이 있고 뭐 구직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직 신청 내용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다든가 예,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구인 신청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 소지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이 이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전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즉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관할 구역 내에 이제 직업 안전 기관이 있긴 있는데 이 구직자가 필요한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전문 기관이 있는 쪽에 인근 사업장에 타 직업 안전 기관이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안전 기관 장은 어떤 구직자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구직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직업 상담 적성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MBTI 이런 검사도 할수 있고 상담 일지를 작성해서 이렇게 상담 기록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인자가 직업 안전 기관의 장에게 구인 신청을 할때 구직자가 이제 취업할 업무의 어떤 내용과 근로 조건을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투명성에 이제 이런 부분이 확보성이 안 되니까 취업 규칙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그런 부분이 다분히 소지가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명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구직자에게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원장을 하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신청의 기간은 예, 이렇게 구인 신청 유효 기간은 2개월, 예, 구직 신청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한이 이제 더 유효 기간을 좀더 줬고요. 또 국외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 이렇게 그 서류를 보관하고 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수된 구인표나 구직표는 각각 1년간 관리 보존은 보관을 해서 사후에 어떤 쟁송 문제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어떤 다툼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상당히 증빙 서류, 증거 서류로서 이제 최종급직에 의해서 이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는 것. 이미 상실을 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 소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자 소개의 원칙, 통근권 내 소개의 원칙, 이익균형의 원칙, 근로조건 고지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살펴보시면 적합자는 어떻습니까? 구직자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맞게 알맞는 직업을 소개해주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구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는 게 상호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맞는 것이다. 적합성이 이제 합법성의 어떤 한 목적성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것이고 또 이제 통근권 내에는 당연한 겁니다. 생활비 부분에서 구직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통근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직업 소개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광역적 소개는 직업 소개 원칙이 아니며 통근권 내에 소개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이제 포항까지 이제 통근권 내는 아닌데
주요 선박 제조에 대한 어떤 특수한 기술의 기능을 이제 소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직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이 균형의 원칙이라 그래서 구인자 또는 구직자 어느 한쪽에 이 편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한쪽이 편익을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조건 고지에 대한 원칙이죠. 구직자가 취업할 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종사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업지도죠. 직업 소개 부분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직업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이제 새로 취업하려고 하는 자 또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취업을 위해 특별한 어떤 지도를 필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업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적합한 길에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장애 있는 분 같은 일반인들, 통상인들,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의 안전기관의 장은 이제 신체, 정신적 장애자에 대한 직업 지도를 하는 경우 소속 직원 중에서 특별한 어떤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자로 담당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신체적 어떤 장애 등급에 이제 뭐 1등급에서 이제 6등급까지 있고 이런 등급도 이제 중증 장애 뭐 경증 장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정신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지체 장애도 이제 중증과 이제 경증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등급별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러한 것에서 단순 논문에 이제 적합한 그런 걸로 이제 할수 있냐, 이거 작업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에 직무 특성을 정확히 보고 그런 기능을 보유한 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알선해주고 구인하고 구직을 매칭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또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 지도를 받아서 이제 한 취업한 자는 당해 직업에 정하도록 사후 관리를 이제 피드백이 돼야 된다. PDCA에 의해서 이제 리액션이 돼서 그런 것이 이제 모니터링 되고 사후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취업자 나름대로 구직자 또 구인자는 구인자 나름대로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불만 요소가 사회 문제라고 이렇게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그 학교였던 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각국의 그 장이나 공공지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의 장, 지업 훈련 시설장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러한 장이 대표장이 요청할 경우 그러한 학생, 직업 훈련생에게 코칭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상담 겸 이렇게 직업 지도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정보 수집 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지역 안에 어떤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또 구인자, 또 구직자, 기타 고용정보를 필요하는 그 자에게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수집 제공해야 할 고용정보를 이제 법으로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제 및 산업 동향 이제 뭐 보통 통계청이나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쪽이나 이런 나 여러 가지 보건복지 이런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 동향 같은 것, 산업 동향 같은 걸 이제 플랫폼에 의해서 통계 분석에 의한 이런 동향을 갖다 분석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놓은 자료를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열람해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래야만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고용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과 고용 동향, 실업 동향까지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별로 또는 지역별로 어떤 권역별로 해서 어떤 지역에 뭐 구조조정이 돼서 실업이 생겼느냐, 어떤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돼서 고용 부분을 갖다가 늘렸느냐 줄였느냐 이런 부분, 이런 것이 노동시장이 확장성이 있냐 축소지향적이냐, 국외적으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국내적으로 이렇게 새로 어떤 수요가 생겼느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는 그런 것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고쳐야 될 개선한 점이 있다 이러면 이제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직업에 관한 정보를 이제, 직업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7천 업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만 하더라도 14,000 업종, 예. 미국만 하더라도 17,000 내지 18,000 업종. 쉽게 말하면 도그 트레이너라고 그래서 두 부부가 다 이제 직업을 위해서 굳고 다뭐 어디 대학에 갔거나 어디 뭐 산업 현장에 가 있다 이거예요. 집에 있는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부모한테 훈련시킬 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고용을 해서 매주 얼마씩 이렇게 페이를 지급해주고, 이제 애완견을 갖다 훈련시키는 그런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애완견, 애완묘 이런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훈련 부분이라든가 간호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 말고도 여러 가지 미용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확장성이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라든가 뭐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데는 이미 고유한 직업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조금 직업 종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 정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채용 승진에 대한 어떤 고용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문제, 기관별, 기업별, 산업별로. 그 다음에 직업 훈련, 개발 훈련이라는 여러 가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어떤 훈련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보 흐름이 제공되거나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얘기고, 고용과 관련된 각종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 제도라든가 보조금 관리 제도 같은 이런 부분들 이제 정보를 관리해야 되고요. 또 구인구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안전기관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을 한다든가, 신문, 언론 이런 저널리즘 통해서 여러 가지 구인 구직 알선의 어떤 광고 문제라든가 사업주 어떤 간담회, 이러한 그 면담 기회를 이제 자주 가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구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새로 시장 개척을 해야 돼. 노동 시장을 개척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안전기관 이외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잠깐 봤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죠. 민간사업자가 직업안전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법에서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치구일 경우 자치구청입니다. 일반 행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이제 고용노동장관에게, 이 업무가 이제 고용노동 중앙부처에 있으니까 고용노동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된 거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업무가 권력별, 권한기관별로 이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어떤 신고 가능 사업자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한 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어떤 적합하고 당해 사업에 어떤 유지 운영에 필요한 조직,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일 때 이렇게 무료를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민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공익단체, 예. 뭐 불교, 기독교, 카톨릭 뭐 여러 가지 공익단체도 있을 수 있고, 뭐 굿네이버스, 뭐 초록우산 같이 이렇게 특별한 이제 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뭐 공익 이런 법인도 있는데, 이런 법인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가 이제 어떤 사업확장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을 이제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회원 모집이라든가 조직의 어떤 확대 문제라든가 선전 이런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 운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지 무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것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단순히 그들만의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한 회원 모집
자기네들 어떤 저 자기 조직화에 대한 어떤 조직 확대 문제, 자기들 이제 법인을 갖다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 절차 없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한국 산업 인력공단에서 이제 위탁을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산업 인력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소개 사업 이런 건 무료로 할수 있다는 거고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할수 있고. 그다음 교육관계법에서 각급 학교의 장, 초중고, 대학까지 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 이제 뭐 전문학교라든가 전문학원, 뭐 기능대학까지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업훈련개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장은 재학생, 졸업생, 훈련생,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을 무료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신고 절차 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해를 입어야 됩니다. 등급상의 어떤 재해를 입은 이런 부분에서 그 해당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직업 소개할 때는 근로복지관이 신고 절차 없이 무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기관에서 제외됐다. 상공회의소는 아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죠. 사실 뭐 민간인 사업자죠. 그래서 순수한 민간인 사업자. 그래서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자치구죠. 이렇게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 뭐 국내 국외는 신고하면 됐는데 무료 같은 경우는 유료 직업은 등록을 필요한 자에게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 등록. 아까도 이제 국내에는 자치단체 장애할 수 있지만 국외 무료 직업 소개는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유료일 경우에는 등록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중앙부처에다 권한을 줬고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에도 특별한 어떤 수수료 명목 어떤 뭐 베네피트 형태의 어떤 금품, 현물까지를 의미합니다. 금품이라는 것은 봐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당사자 자의 어떤 정한, 특별한 어떤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구인자가 특별히, 아, 나 우리 이거 특별하게 선박 제조 기술이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이건 일반 시장에서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특별히 당신네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필드에 찾아보고 막 이런 활동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직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구인자인 우리 사업주, 선박 제조 조선 사업자인 우리 현대그룹이 부담하겠어, 삼성그룹이 부담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럴 때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예외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도 고용노동 장관이 소개요금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그냥 임의로 막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성을 확보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대상 유료소개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이제 유료소개사업자는 적어도 이제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2개 이상 사업자로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2개 이상 1개 사업자 소개사업자가 여기도 설치하고 저기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러한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도록.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쪽에 다른 사업장 A라는 사업장, B라는 사업장 이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본인은 직접 하는 건 하나 있고 저쪽 파견 형태의 어떤 새로운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고용되어 있을 경우는 그때는 하나 더 허용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로 이제 등록이 가능한 자고 잡입 낙은금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어떤 그래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신뢰감을 조성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고 두개 이상 사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당마다 2천만 원 이상을 가산하게 해서 납입자원금 즉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5천만 원만 이상하면 하나 설치할 수 있는데 신고 등록이 가능한데 2천만 원 전에 7천만 원이 돼야 B라는 새로운 사업장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임원이 2개 이상이 됐을 때 특정 자격증을 갖춘 자가 동일한 자격으로 보호해서 이렇게 보호해 있을 때만 그렇게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작업 조건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말고도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직업상담사 1급 또는 직업상담사 2급 국가기술 자격이 있는 자로 이렇게 해놓고요.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고 교육과 고등교육법에 대한 어떤 대학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직업소개나 상담업무 2년 이상을 종사하는 경력 보유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직업상담사 1급, 2급, 사회복지사 이렇게 자격증을 갖지 아니한 부분은 전부 다 2년 이상의 어떤 경력을 보유한 자만이 이제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 노무사 또는 이제 노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되는 거고요. 노무사 이외에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자로서 2년 이상 노동조합 업무만 근무한 경력자. 이 경우에는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조합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상시 고용 근로자 조금 나타났습니다만 상시 고용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 관리 업무 전담자로서 적어도 2년 이상 다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2년 이상 적어도 노무 업무를 노조 업무를 갖다 노무 업무를 받아야만 그 유료 소개 사업의 사업장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서 이제 2년 이상 근무한 자 행정 업무를 적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 교원 자격증을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교사가 또 교사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직 교사도 뭐 하여튼 정규직이든 근무 경력이 적어도 2년 이상이 된 그런 자는 된다는 얘기고 사회복지사도 똑같고요. 예,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나 더 유료소개사업을 갖다 더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소개사업 할 때 이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를 함부로 막 남한테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부정당한 부분이 적발이 됐을 때 바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개를 해줄 때 선급금을 미리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선급금을 미리 받는 돈을 갖다 수령해서는 안 된다. 겸업을 금지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할 경우에는 결혼 중개업, 숙박업, 휴게소 음식점 중 다루 조립하면 즉 차를 뭐 커피를 판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런 부분에서는 유료소개 사업을 하면서 그 소개 부분에 수요자가 없는 걸로 가정해서 이런 근로자가 싫어하는 쪽에 이렇게 알선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지정이 됐다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으로 지정이 됐던가 파산 선고인 재산을 파산 선고를 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 복권이 되지 아니한 그러한 자 풍속 경험 규제법에를 이제 위반해서 금고 또는 실형이나 형집행 유예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이렇게 벌금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형을 이렇게 집행 실형이나 집행 유예일 경우에는 3년 미경과 또 벌금형일 경우 적어도 2년 미경과자에 대해서는 절대 고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격증 갖고 있어도 이러한 법에 위법한 자격증, 구실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그런 특칙을 두고 있어서 여기 소개사업에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소자 또는 청소년의 어떤 직업 소개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어떤 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무리 밑에 일반 평직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합니다만은 다만 친권자나 그 부모의 어떤 부모가 없을 때 그 친권자나 또 후견인 이런 후견인들 이런 게 직접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 소개 사업자에 대해서 준수 사항이 있는데 근로 근무 종사자의 직업 소개 행위에 대해서 비사실 절대 없어야 되고요. 광고 시 전화번호, 위치, 소개서의 명칭, 등록번호까지도 명확히 기재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허위 광고가 하도 많으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고 구인자 사업이 허가 또는 신고 등록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또 구인자나 구직자에 대해서 한쪽 이게 치우치잖아요. 편입 금지 원칙이요. 그다음에 이제 구직자 취업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 조건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 시간, 임금,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원의 자격 조건은 아까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증이죠.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이죠. 직업상담사 1급, 2급 다 국가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노무관리, 행정관리, 공무원 이쪽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사라 하더라도 이 소개 대상 직종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자, 직업소개사업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든가 아까 밖에 청소년지도 업무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까와 같이 노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사 1급, 2급 이외에는 전부 다그 해당 업무에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라야만 집중적인 상담원으로서 자격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직업 상담 소개 업무, 지도 업무를 이제 할 때는 그 종사자의 명부도 비치해야 되고 구인구직 신청서도 비치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라든가 금전출납부, 금전출납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를 2년간 의무적으로 비치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 제공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등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업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신고를 또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인가허가, 형성적 행정행위 뭐 이런 금지 이런 어떤 특허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 아주 고도로 이렇게 요걸요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보통 통상 등록 또는 신고는 준법률적 행정이라 그래서 행정법상 간단하게 서류만 갖추면 이렇게 신고 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제공 사업도 신고만 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볍게 이제 요것만 갖추면 이제 해 주는데 이러한 것도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이제 여러 가지 저널리즘에 의한 어떤 간행물, 또 유선, 무선 방송, 컴퓨터 통신에 의해서 구인 구직 정보 등 직업 정보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와 유료 직업 소개하는 자는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미 신고하거나 등록을 했던 자에 대해서는 이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보 제공 사업은 워낙 범주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신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제공 사업 신고 절차는 정보 제공 사업소를 두개 이상 두고 살 때는 사업소별로 별도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제공 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그걸 게시 안 하면 이 신고 행위는 불수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근로자 모집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근로자 모집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직업안정법에 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명시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법의 의의를 살펴보면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자는 광고 또는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력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요새 같이 이제 뭐 신문 광고든 문서든 뭐 간행물이든 홍보물이든 어떤 주간지든 월간지든 또뭐이저 방송 예또 어떤 저 채널 특정한 채널 저 넷플릭스 같은 걸로 저에서 요새는 유튜브 방송도 이제 할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는 있죠. 그다음에 이러한 근로자 모집에 관한 광고 또는 문서에 대한 어떤 배포, 반포 이런 것은 위탁을 받은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고 하는 자의 어떤 성명, 주소,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위탁받은 날로부터 1년간 그 기록을 보존해서 추후에 어떤 쟁송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 서류로서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을 이제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그 부분 외에 근로자 이제 공급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근로사업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게 공급사업은 예. 정보 제공 사업이나 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또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못을 받고 있고, 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공급만 책임지고 이렇게 해주는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는데, 그러한 부분도 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갱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 이런 것도 유효기간은 갱신허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이렇게 예, 매 4년마다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60일 전에 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이제 규정을 해서 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과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이제 할수 있고요. 국외일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 용역업, 기타 서비스 행할 수 있는 자를 상대 좀 폭을 넓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이제 로서 이제 규정해 놨는데, 이건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이렇게 예, 규정을 해 놨던 것이고요. 조금 법적으로 그 영역 부분을 구분해 놓고 이제 달리 측칙해서 규정해 놨다,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기타 법률 준수사항이 이제 있는데요. 예. 허위로 구인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고, 허위로 거짓 구인 광고라든가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이런 거는 신문, 잡지, 간행물, 유무선 방송, 유튜브까지 다 포함합니다. 컴퓨터 통신도 마찬가지죠. 예. 이메일 뭐 이런 형태로, 심지어 카톡 같은 경우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예. 간판, 벽보 등 여러 가지 광고를 다 통칭해서 이제 규정을 해 놓고요. 이런 부분에서 허위 광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물게 돼 있고, 등록에 대한 부분은 등록대로, 허가는 허가대로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위 부정광고로 신고 등록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 법령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이제 때려 조치를 했는데 그 명령이 이행하지 않아서 이 법령이 위반한 경우,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준수를 하게 해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겠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직업안정법에 대해서는 강의 제가 비교적 짧았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또 이렇게 해서 잘 진행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로 계속되니까 저 목도 이제 쉬어서 당연히 좀 불편한 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 내용 중에서 직업 소개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직업 안정 기관인자가 하는 직업 안정 사업하고, 직업 안정 기관 이외인자가 하는 민간 부분이죠. 직업 소개 사업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공급 사업, 근로자 정보 제공 사업, 외국인 근로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모집 광고에 대한 이런 사업, 이런 형태도 다 있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잡았던 직업 소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1페이지 내로 요약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장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 법률 규정이 또 있는 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